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입니다. 인천 장수동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이어지는 왕복 8차선 대로변 후면 도로에 위치해 있는 상가주택 건물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량 통행이 하루 종일 빈번한 곳인 왕복 8차선의 대로이고요. 남동구청 방면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서 바로 접어져 들어온 근린 생활시설 밀집되어 있는 상가주택 골목입니다.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폭으로 널찍한 골목 도로가 근린 생활시설과 다중주택으로 이루어진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차량이 교차할 수 있는 폭의 널찍한 도로가 본물건지 앞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대지 46.7평에 건평 95.2평,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근린생활시설 3칸으로 나눠져 있고요.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상대 보호구역, 과밀 억제권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향으로 위치해 있는 도로 전면에 근린생활시설과 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6억 5천만원, 현재 임대가 보증금 1억 6,500에 월 145만원입니다. 전세 임대가 있어서 보증금 액수가 좀 높고 월세 수입은 약간 낮은 편입니다. 월세로 전환하시면은 훨씬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고요. 도로 앞 전면 쪽에는 근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건물 옆으로 난 골목도로 안쪽으로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대문 통과하여 자그마한 마당과 함께 2, 3, 4층으로 오르는 계단이 있고요. 현재 전세와 월세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1억 6,500에 월 145만 원입니다. 옥상 방수 또한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공간이 널찍하여 편리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모래내 시장역이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요. 인천 최대의 재래시장인 모래내시장 배후 쪽에 위치해 있는 주택가 밀집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주택입니다. 초중고등학교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취학하고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이고요. 전재울공원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 IC와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 IC가 자동차 약 3분 거리에 있으며 본 건물 앞쪽에 왕복 8차선 대로는 남동구청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가는 통행량이 많은 대로입니다. 도로 사정과 대중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저렴하게 나온 상가주택 건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